네,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 글로벌 대학, 고려대 제외국민 3년 특례 2021학년도 입시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학부 글로벌 특기자 전형 해외고 수시 위주의 싸이미 팀과 그리고 특례 전문 리터닝 인포 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네, 샘홍 원장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좀더 구체적인 그와 같은 고려대의 3년 특례 제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저희 모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3년 특례 학생들이 정말 서류 100%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와 같은 대학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도 아주 훌륭한 대학이고 같이 쌍벽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친교가 있는 그런 대학 입니다. 두개 대학을 뭐 같이 비교하는 것도 괜찮지만 오늘은 고려대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나 세터민 전형은 제외하고 이건 별도 영상으로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외국민 정원 2% 범위 내에서 2021년도 모집요강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은 정원의 2% 기준으로 7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5명이라는 숫자가 2%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50을 곱하면은 고려대의 전체 인원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었을 때 3,750명 가까이가 고려대 전체 정원이고 3,750명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고려대가 정원이 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부분 것도 있고 또 대학의 경쟁력 차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네. 2%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75명입니다. 여기서 전체 정원 부분 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라든지 건국대와는 달리 학과별 인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 교육과정 이수는 학과별 정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뽑고 싶은 만큼 뽑는 거죠. 실력이 되면. 그렇지만은 3년 특례는 경쟁 구도입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경영대학 경영부는 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대학에서는 각한 명씩 또는 두 명씩 정말 소수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영어 영문학과만 네, 두 명입니다. 나머지 학과들은 다한 명씩만 모집하고 있다. 네, 생명과학대학입니다. 생명과학대학에서는 생명공학부 3명, 생명과학부 2명. 네, 아무래도 이제 생명공학부가 이제 주로 네, biological engineering 쪽이고 요거는 biological science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물학과가 이제 생명과학부라고 보시면 되고, 예, 생명공학부는 응용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생명과학 되게 특이한 학과가 있죠. 바로 문과에 식자경이라고 합니다. 식품자원경제학과입니다. 예전에 농경제학과 이 명칭이 바뀌어서 식자경, 식품자원경제학과로 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6차 산업이라 그러죠. 예, 농업에 있어서의 혁신, 이 부분이 중요한 만큼, 식품자원경제학과, 괜찮은 학과입니다. 네, 정경대학으로 넘어와서 정외과, 경제학과 두 명씩, 행정학과 두 명, 인기 좋은 통계학과는 한 명입니다. 네, 정말 소수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과대학은 원래 인원이 좀 적죠.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지구환경공학과 각각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물, 화, 생지야 되는데 생이 안 보이죠? 생은 바로 요 생명과학부에 두명 있습니다. 그렇죠? 물, 화, 생,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지구환경과학과 한 명, 수학과 별도로 한 명. 이와 같이 소수의 인원을 이과대학에서 뽑고 있다. 공과대학은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좀 많겠죠? 네, 공과대학에서 뭐 가장 많은 데가 전기전자공학부입니다. 네, 별도로 이제 계약학부로 해가지고서 하이닉스와 연결해가지고 고려대가 전원 100% SK 하이닉스 취업이 가능한
그런 학과가 이제 신설됐죠. 근데 이 부분 거에서는 제공인 3년 특례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기전자공학부 4명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응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신소재공학부 3명, 기계공학부 3명, 전통적인 고아 같은 공대들이죠. 그래서 전화기라고 합니다. 전화기, 전기전자, 화공, 기계, 기계공학과 이런 부분의 인원들이 되어져 있다. 다음 부분입니다. 네. 의과대학입니다. 네, 야 3특으로 의대를 네, 고려대 의대는 한 명의 정원을 부여해놓고 있습니다. 고대 의대 3년 특례로 붙는다. 하늘의 별을 딴 거지요. 네, 다른 학과들 간호학과 1명, 정보대학의 컴퓨터학과가 3명입니다. 이놈 꽤 됩니다.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코딩 열풍 때문에 인기가 아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과학대학들 확인해주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보건의 중요성이 좀 커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1명, 심리학부가 독립돼 있죠? 심리학부가 인문과학부였는데 예전에는 지금 인문과학에서 독립돼서 심리학부 1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과 중에 하나죠? 국제학부 있습니다. 국제학부는 3특으로는 2명밖에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권 수시로, 해외 고졸 수시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네, 디자인 조형학부 1명, 미디어학부 1명입니다. 제자 중에서 이제 특례 전형으로 입학해서 지금 미디어학부에서 조교하고 학부 때 이미 조교도를 하고 또 석사까지 마치고 지금 이제 박사과정 부분 것에 과정을 지금 준비하는 그러한 제자 있고 뭐 싸임에 우리 학원에서 와서 조교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러한 제자도 있습니다. 자, 보셨듯이 예를 들어서 경희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보면은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을 해놓고 단과대별로 정원을 제약을 하는 부분인데 고려대는 아예 학과별 모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과의 경쟁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이 경쟁률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로 해서 지원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서류 기반이다 보니까 서류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형 일정은 2021학년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서 접수도 3주 가까이나 연기되었고 그리고 네, 서류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도 8월 21일 돼야지 합격자 발표가 있고 면접 필기고사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 이후고 최종 합격자도 9월 18일 날 발표를 해줍니다. 네, 지원 자격과 관련해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정원의 2% 제외국면은 뭐 거의 모든 대학이 이제는 표준화됐습니다. 이 표준화된 이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불만 있는 학부모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됩니다. 네, 우선적으로 해외 재학 기간, 해외 체류 기간, 해외 근무자 재직 기간 이세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 10, 11, 12학년 중에서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되고 중고교 과정 합쳐서 3년 이상의 재학 기간 중에 해외 체류는 학생은 그 기간의 4분의 3을, 부모는 그 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체류하고 있어야 되고, 네, 해외 근무자 재직 기간은 전체 1095일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에서 사업하거나, 해외에서 영업하는 그와 같은 제외국민이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표준 자격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자격과 관련해가지고서 어떻게 학계를 적용하는 것은 별도의 영상에서 전달드렸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본론입니다. 고려대는 어떻게 3년 특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부분이죠. 네, 인문계 학생들입니다. 문과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류 100%, 자연계 학생도 서류 100%, 동일합니다. 2단계에 가서는 인문계 학생들은 여러분의 여태까지 12년 동안을 쌓아왔던 주로 그렇지만은 3년 특례다 보니까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해왔던 서류를 검토하고 그 기준으로 70%입니다. 1단계 합격한 후에 70%가 2단계에서 서류 성적이고 면접이 3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1단계 성적이 60%로 2단계에 줄고 수학 필답을 봅니다. 예. 따라서 고려대는 문과는 필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과는 수학 필답 시험을 또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비중은 문과보다 작습니다. 수학 필답이 있다 보니까 면접은 10%인데 이과생들의 부담이 크죠. 네. 더구나 이제 수학도 준비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서류 당연히 1단계 합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체능, 예능 관련돼 가지고서는 다단계 전형이 아니라 서류 70에 면접 30%로 원스톱으로 끝납니다. 딱한 번에 끝나는 부분이죠. 2단계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형학부 부분 것은 무조건 가면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1단계 선발 인원은 일반적으로 3배수입니다. 인문과 자연계열 그리고 2단계에서 이과생들인데 네, 수학 부분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필답에서 여러분들이 좌우가 많이 되는 만큼 필답고사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평가 방법 보겠습니다. 서류 평가, 수학 필기고사, 면접고사.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인문계 학생들은 서류 100%로 네, 일단 3배수 정도 선발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70%로 줄고 면접이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반면에 이과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은 역시 100% 기준인데 2단계에서는 70이 아니라 60%로 서류가 줄고 바로 수학 필답이 30% 그리고 면접이 10% 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예체능계의 디자인 조형학부는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류랑 면접을 한꺼번에 묶어서 서류 70과 면접 30으로 일괄 합산 전형으로 원스톱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고 예체능계 디자인 조형학부가 아닌 그러한 모든 학과에서는 2단계 전형 일단은 서류를 통과해야 됩니다. 서류 100%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고등학교 성적, 그 다음에 자소서, 활동 증빙 서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꾸미느라고 거의 한달 걸리는 학생도 있어요. 수상 경력 증명서, 자격증, 어학 능력 입증 서류, 기타 학업 성취도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등 제출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 네, 사실은 서류 통과하기가 어렵겠죠. 네, 스펙이 물론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성적이 맨 처음에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AP나 IB를 했던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는 AP나 IB 성적이 그대로 이제 GPA에 반영돼가지고서 코스웍으로도 잘 나오고 AP나 IB 이그잼도 좋은 성적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AP나 IB를 제공해주는 학교에서 AP나 IB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성적은 저가 평가되기 때문에 많이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AP, IB를 안 하는 학교일지라도 고등학교 성적, 교과 내신 성적이 좋으면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AP, IB를 하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AP는 5점 이상, 그리고 IB도 전체 45점 중에서 상당 고득점 이상을 확보를 해야 1차 통과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려대는 예전에 AP 3과목 5.0을 맞으면은 상당히 교과 내신 부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1차 서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췄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타 학업 성취도 및 학업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준화된 AP나 IB도 있고 SAT, 1, 2 서브젝트 그리고 ACT 안 보는 서류가 없습니다. 제출하면은 모든 부분 것을 보고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준다. 기본적으로 어학 능력 입증 서류, 뭐 토익은 의미 없습니다. 고려대는 토플 위주입니다. 그리고 이해국어 관계 있죠? 네, 바로 스페니쉬 델레라든지 또 독일어 제데, 불어 델프나 달프, 러시아어 토르풀, 또 일본어 JLPT 정도를 준비를 해주면은 되고 자소서가 선택인데 여러분들 고려대 지원하는데 자소서가 선택이라고 해서 나는 스펙이 정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소서 안낼 거야. 이렇게 용기 있는 학생 많지 않습니다. 자소서도 준비해 주셔야 돼요. 네. 수학 필답고사 이거는 이제 필답 담당하는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고 있고요. 면접고사 주로 이제 제가 많이 모의 면접 이렇게 봐보는데 의외로 이제 3등 학생들이 면접에 좀 약해요. 필답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오히려 해외 고졸 수시랑 그리고 서류 100% 준비하는 이제 그러한 3년 특례, 즉 필답이 없는 3년 특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에 있어서 좀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런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능력, 표현력, 태도, 인성을 종합평가한다라는 그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과 유사한데, 그런데 디자인 조형학부 부분 것은 포트폴리오 면접입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과 포트폴리오 면접이 결합돼 있다. 그래서 고려대의 3년 특례에 있어서의 평가 요소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류 평가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관리 컨설팅을 받으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수학 필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시간에 수학이 되는 거 절대 아니겠죠. 다만 면접은 원서 접수하고 난 후에, 물론 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고 난 후에 바로 집중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준비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네, 고려대 제출 서류 관련해 가지고서 네, 많죠? 맞습니다. 특히 자격 서류랑 그리고 활동 서류, 즉 실적 서류를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실적 서류 가지고 빨간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에요. 그 다음에 초중학교 성적 증명서, 초중학교 성적 재학 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재학 졸업 증명서.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도 같이 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네, 요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와 같은 실적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활동 증빙 서류 무려 최대 10개 항목, A4 20페이지까지 이 부분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평가받는 만큼, 아무리 자소서가 선택으로 돼 있고 활동 증빙 서류가 선택으로 돼 있다고 해서 자신 있어 하는 학생들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네, 그 외의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종합 기록표랑 외국 학교 조사표는 특히 이제 재학 기간, 체류 기간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학력조회 동의서, 또 학교 과정 소개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는 네, 그 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 학교에다가 확인해서 학력조회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니까요. 학사 일정표, 이 부분이 이제 스쿨 프로파일이고, 학교 과정 속에서는 학교에 대한 코스 위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대 양식을 기준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조형학부에 해당하는 경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포트폴리오 면접은 별도로 여러분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준으로 영상을 따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고교 스쿨 프로파일 속에 학사 일정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교 스쿨 프로파일이랑 학사 일정표 부분 것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학기 개시일과 종료일 부분이 있는데, 스쿨 프로파일에는 규모 특성, 진학률 등의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스쿨 프로파일 속에 스쿨 캘린더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그걸 분리해가지고 학사 일정표를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추가적인 서류 부분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출입국 사실, 여권 사본,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증빙 자료들 부분 거에 있어서는 실적 서류가 아니라 역시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자격도 법률적인 그와 같은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외국민 자격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것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해외 재직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추가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와 같은 제외국민 유형이 어떤 것인지, 해외 파견 재직자, 즉 상사 주재원인지, 현지 법인 취업자, 즉 외국 회사 근무자인지, 아니면은 현지 자영업자이든지 간에 각각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해당하는 서류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 것은 부모님의 그와 같은 제외국민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유형의 제외국민인지를 확인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교육과정 이수자니까 이건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터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자 유의사항들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등록 부분 것은 12월 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추가 합격 발표가 있습니다. 추가 합격 발표가 예전에는 12월에 다 이루어진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1월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1차, 2차, 3차 뭐 전화 찬스 부분이 있는데, 제국민 특례는
특히 고려대는 상위권 대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너무 많이 기대하면 안 됩니다. 1차, 2차 정도. 네. 그리고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안내 부분 거에 대한 각각의 양식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 것은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 가야 되고 사실 버겁습니다. 준비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네, 컨설팅을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2022학년도 즉 본 지금 영상은 2021학년도였는데 2022학년도 즉 내후년인 경우에는 자소서도 폐지가 되고 그리고 수학 필기고사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고려대 특례 전형은 수학 필답이 마지막 해인 경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1단계 성적 면접 30으로 자연계 학생들도 면접 비중이 10%에서 20%로 올라오고 그리고 필답은 없어지니까 1단계 성적은 70%로 10% 또 상승됩니다. 그래서 원래 1단계 60%에다가 그 다음에 필답, 수학 필답이죠. 수학 필답 30%가 있었는데 그리고 면접 10%였죠. 면접 10%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필답 30%가 없어지기 때문에 60%가 70%로 10% 늘고 그리고 면접이 10%에서 30%로 20% 는다. 필답 30%를 서류 10%, 면접 20%로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 것은 2022학년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2021학년도이기 때문에 고려대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은 수학 필답을 마지막으로 보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네, 나머지 학사 관련되는 안내라든지 네, 뭐 기숙사 관련되는 부분과 각 대학별 내용들은 각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리터니 인포에서 분석한 네, 내용들 주로 이제 요강을 해설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고려대 재외국민 3년 특례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특례 중심에서는 리터니 인포에서 그리고 또 특례 자격이 되지만은 뭐 고려대 수시 해외고 자격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싸이미 특기자 전형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여러분의 그와 같은 대학 고려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고려대 3년 특례 2021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